아, 나 소름 돋았어. 여기 보이세요? 아, 오늘 너무 노을이 진짜 미치도록 예뻐가지고. In this video, I'll show you how this photographer lived. How I take pictures and how I edit them. Space. 지금은 이제 신논현 쪽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이런 브이로그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It rained a lot on the way to the meeting. But I finished it well and took a picture of the rainy Gangnam Street. Oh, 여러분, 지금 강남 쪽인데 비가 진짜 엄청 오네요. 그래서 한번 또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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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14초 남았습니다. 아직 다 젖어서 너무 찝찝해. 아. Although my pants were all wet because of the rain, I love rainy days. Because rain makes everywhere special. 이 강남 한복판에 혼자 계시네. 낭만 있네. 아, 와, 신논현이다. 와, 이제 촬영 마치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 젖었어. 보이세요? 와, 카메라도 다 젖었습니다. 슬프다. although it's a rainy season, sometimes you can see a very beautiful sunset after the rain stops. 뭐야, 왜 이렇게 예뻐? 미친 것 같아, 저 지금. 진짜, 와, 구름이. 와, 올 것 같아. 아, 나 진짜 올 것 같아. 미친 것 같아. 와. 아. I like to shoot in the summer. 'Cause the summer clouds are really beautiful. 미쳐버리겠네. 진짜 왜 이렇게 예쁘지? 진짜 너무 행복해. 지금 털도 바짝 섰거든요. 보이나? 여러분, 진짜 사진작가나 영상작가는 이럴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진짜 미쳤다. 너무 예쁘네요. 굉장히 예뻐서 노들섬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구름이 진짜 예쁘네. 쿨. I captured romantic summer and spent daily life doing many things. I like it the way I move. I like it the way I do. I like it the way I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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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it the way I do. I like it the way I move. 이렇게 해서 제 일상의 일부분들을 보여드렸었는데, 물론 뭐 미팅 가고 촬영하고 막 촬영하고 이것만이 제 일상은 아닙니다. 뭐 다채롭게 훨씬 더 보냈었는데, 근데 이번 영상이 사진작가가 어떻게 촬영을 하고 어떻게 편집을 하는지 이거를 좀 더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좀 단편적인 부분만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찐 일상을 보고 싶다면, 뭐 제가 일어나서 촬영 나가고 막 이런 것들을 보고 싶으시다면은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은 다음에 영상을 만들 때 반영을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각설하고 이번 영상의 주제가 어떻게 일상 속의 부분들을 촬영을 하고 이제 어떻게 편집하는지이기 때문에 그럼 바로 편집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시다. I like it the way I move. I like it the way I move. I like it the way I do.
그럼 이제 포토샵을 켰고요. 제가 편집하고 싶은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남산타워를 중앙에 놓고 뒤에 아름다운 구름과 함께 이 서울 한강의 풍경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우측 아래에 배들이랑 그리고 밧줄이 있죠. 이것들이 굉장히 시선 분산을 일으키는 디스트랙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여기에 보시면은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클릭을 하고요. 지우고 싶은 부분을 드래그 해줍니다. 근데 여기 지금 좀 남았죠. 그래서 확대를 해서 여기까지 드래그를 해준 다음에 여기 생성형 채우기를 클릭하고요. 어떠한 명령어도 입력하지 않고 바로 생성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그러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없어진 게 보이시죠? 또 선택안이 3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가장 자연스러운 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자연스럽게 제거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무언가를 자연스럽게 넣을 때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클릭하고요. 이렇게 강 부분을 클릭을 하고 생성형 채우기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프롬프트에 호수 입력 후 생성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반영을 와 이거 괜찮다. 이렇게 반영을 완전 자연스럽게 일으켜 주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점은 뭐냐 하면은 여기 이렇게 서울의 도심 풍경 있잖아요. 남산타워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를 자연스럽게 인식을 해서 이 부분들을 여기에 이렇게 AI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반영을 시켰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반영을 만들려면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정말 전문가 분들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성형 채우기 AI를 통해서 손쉽게 누구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옵니다. 이번 사진에선 무엇을 할 거냐? 두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활용했던 생성형 채우기 기능을 활용해서 지금 여기 낚싯대 부분이 보면은 조금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남산타워가 중앙에 있고 예쁜 하늘에 사람들의 뒷모습 실루엣이 이렇게 서울을 감상하고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생성형 채우기 기능을 활용해서 낚싯대들을 다 없앨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성형 확장 기능을 활용해서 제가 이 세로 사진을 가로 사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너무 예뻐서 가로 사진을 촬영하는 걸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 사진만 찍었는데 가로 사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는 계속해서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했으니까 이번엔 올가미 도구로 해볼게요.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낚싯대만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채우기 아무런 명령 입력 없이 생성. 엄청 자연스럽게 지워졌죠. 그럼 이제 생성형 확장 기능을 활용해서 이 세로 사진을 가로 사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자르기 도구를 클릭을 하고요. 여기 위에 7의 생성형 확장이 체크가 되어 있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늘려준 다음에 생성을 바로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또 결과물들 약간은 아쉬워서 한 번만 더 생성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서 이 디테일한 부분만 좀 다듬어 준다면은 괜찮은 결과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생성형 채우기. 그럼 이렇게 세로 사진이 가로 사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포토샵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휴대폰 배경화면을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SNS, 뭐 특히 인스타그램에 고퀄리티의 사진을 업로드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일상을 기록할 수가 있는데 또 이제 포스터도 뽑아봤거든요. 저는 이 포토샵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편집한 사진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직관통에 이렇게 지금 엄청 돌돌 말려져 있네요. 제가 이렇게 몽생미실 여행을 했을 때 뽑았던 포스터인데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그렇게 멋이 있진 않거든요. 액자가 하나 남는 게 있어서 바로 액자에 끼워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퀄리티로 잘 나온 게 보입니다. 그래서 포토샵 생성형 AI를 활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채롭게 일상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집할 사진이 없거나 편집할 그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식 업데이트가 되어서 포토샵 최신 버전을 사용하신 다음에는 여기에 이미지 생성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입력을 하면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본가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비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초이 같이 자란 강아지인데 초이랑 산책을 그때 너무 가고 싶었는데 비가 내리는 바람에 못 가서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초이랑 같이 산책을 나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이미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색 토이 푸들과 함께 산책하는 남자의 뒷모습. 그 다음에 좀 더 낭만적인 모습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일러스트로 그려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배경은 크게 그려줘.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입력을 해볼게요. 일러스트니까 아트로 입력을 하고 효과로는 아름다운 하나 선택을 해보고요. 뭔가 많은데 컨셉 아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나왔고요. 오, 전 두 번째 이미지가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미지를 활용을 해볼 건데 뭔가 여기에 나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꽃이 있으니까. 아주 좋아. 오, 세 번째? 첫 번째?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떠나가는 새들의 무리 실루엣이라고만 해볼까요? 오, 좋아 좋아 좋아. 한 이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채롭게 포토샵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도비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하루 기록 캠페인이 진행 중인데요. 9월 1일까지고요.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 선물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템플릿도 다운받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훨씬 더 다채롭게 기록할 수 있는 캠페인이니까 제가 밑에 고정 댓글 통해서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여기서 끝났고요. 제 인생의 모토죠. Do what you like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